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티나입니다. 운동을 처음 하러 가시는 분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당연히 요가복을 입는 게 가장 FM이죠. 다만 처음에 요가복을 접하시는 분들은 요가복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달라붙어서 내 몸매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요가복이 무조건 이렇게 생긴 요가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가복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뱃살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복부 부분이 조금 헐렁한 그런 스타일의 요가복도 있고요. 팔뚝살을 가려줄 수 있는 반팔이라든지 혹은 소매가 긴 그런 요가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좀 달라붙는 상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회원님의 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펑퍼짐한 옷을 입게 되시면은 사실 몸의 움직임이 조금 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하게 티칭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달라붙는 옷을 좀 입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가복을 상상하시면 보통 위에가 나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시뿐만 아니라 라운드로 모든 상의를 다 가리는 그런 요가복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가슴 부분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혹은 지금 현재 내가 요가복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꼭 요가복을 입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 있는 반팔 티셔츠 입고 가셔도 괜찮고요. 브라탑을 안에 입어주시면 운동할 때 가장 좋긴 하지만 당장 없으시다면 일반 속옷을 착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조금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반팔 위주의 옷을 입고 가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고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아래는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는 일상복을 코디해서 입는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본인이 복부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으시다, 복부가 조금 나와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부끄러워서 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본인의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주는 게 본인의 몸 라인이 그대로 비춰지는 게 운동할 때 집중력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과 본인의 운동 능력치를 위해서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자, 그리고 하의. 자, 하의는 사실 일상복보다는요, 웬만해서는 레깅스를 입는 것을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디다스 3점 레깅스 있죠? 뭐 그런 것도 가끔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신축성 면에 봤었을 때는 일반 요가복이 가장 좋아요. 요가복 사이트에서 파는 레깅스를 입는 거를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어디 브랜드가 가장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브랜드 안에서도 항상 나올 때마다 재질이 다르게끔 출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처음 입문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가격에 파는 그런 요가복 레깅스를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바지에 통이 조금 넓은 반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속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 바지만 입고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 운동을 하다 속옷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다리를 찢고 다리를 천장 쪽으로 올리고 이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속옷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노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안에 반바지를 꼭 챙겨 입으시거나 혹은 정말 가능하시다면 그냥 일반 긴 레깅스를 입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악세사리들이 있어요. 사실 필라테스는 맨발로 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발이 조금 건조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많이 미끄러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양말 혹은 요가 양말이라고 하는 악세사리를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으신데요. 토삭스라고 하는 이런 양말이 있어요. 필라테스 요가 양말이라고 하죠. 보시면 발바닥 부분에 이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는 발가락을 다 가리는 요런 스타일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발가락 아래가 잘려져 있어서 이렇게 발가락이 나오는
이런 디자인이 보통 많이 있어요. 자, 이 브랜드는 토삭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파는 양말인데요.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양말 하나 몇만 원 정도 해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구매하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일반 요가복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호텔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브랜드가 없는 일반 필라테스 운동 양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5,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코디를 하려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기능면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논슬립이 필요한 이유는 운동을 하면서 발바닥이 건조하신 분들은 많이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구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구를 사용하다가 기구가 미끄러져서 다치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양말을 신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필라테스를 하면 운동화를 신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라테스는 웬만한 센터는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저희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보통 운동을 해요. 자, 그리고 기타적인 준비 사항들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꼭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엎드렸다 섰다 하시는 동작 내내 머리가 우리의 머리의 위치 혹은 목의 위치 등을 가리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할 때 저희가 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생각보다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풀어져 있다 보면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머리는 꼭 묶어주시기를 권유하고요. 그리고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 운동할 때 앞머리를 조금 넘길 수 있으면은 넘기고 오시는 것도 좀 추천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앞머리가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일자로 있는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한쪽만 내리시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숙였다가 올라오면서 머리 넘기고 숙였다가 올라오면서 머리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계속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 눈을 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머리를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할 때 조금 중간 정도 방해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머리는 거슬리지 않게 넘겨주시고 오면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필라테스 운동 처음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처음 운동 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